지금 보셨으니까 우리 이걸 밑에다 놓고 박스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첫 번째 박스. 아, 이 박스를 보기에 앞서서 일단 한번 이 색칠 가이드 한번 보죠. 색칠 가이드 이렇게. 자,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색칠 가이드입니다. 근데 뭐 사실은 이게 뭐 엄밀히 고증으로만 살펴본다고 하면 이 철제 바퀴는 사실은 이 없었어요. 이 일반 바퀴를 붙이는 게 맞는데 뭐 그냥 있었다고 치는 거죠, 그죠? 자, 그리고 설명서. 설명서는 이게 보시면은 내부전이 다 돼 있어요. 내부가 다 돼 있는데 68페이지 122개 항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열면, 아이고, 이것도 잔뜩 들었네요. 포탑. 아니, 궤도. 궤도인데요. 보니까, 요 센터 가이드가 안 붙어 있네요. 요거 이제 별도로 또 접착제로 붙이자는 것 같습니다. 요건 이제 내부의 그 포탄 레크고요. 요 이제 뭐 내부가 아니라 요거 이제 뭐 기관총 마운트나 뭐 외부에 뭐 히터팬 뭐 이런 거. 그다음에 요거 이제 엔진 부품. 여기도 뭐 그 엔진 기관부 쪽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요 75mm 포탄. 굉장히 많죠. 이거 뭐 다 일일이 색칠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거 이제 포탄 레크에 들어가는 부품 같네요.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자체 상부. 그 예전에 아마 그 킹타이거 같은 경우는 이 투명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요 그냥 만들고 나면 내부가 보이게 해라라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요것도 투명으로 해서 한번 또 싹 내지 않을까. 또 사라고. 뭐 그렇습니다. 여기 이제 포탑 아래 부분 큐폴라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뭐 요건 아 요건 저기 적외선 카메라 부품입니다. 그리고 뭐 휠 뒤에 머플러 투명 부품 그 다음에 자체 하부인데 와이어 로프 이렇게 금속으로 들어있고요. 요 이제 포신이 메탈 포신이에요. 그 다음에 요 이제 기관총 있고요. 그 다음에 요도 기관총입니다. 아, 애칭 부품. 아우, 애칭 싫어요. 애칭 있고요. 이거는 사이드 스커트입니다. 아유, 많습니다. 애칭 좀 없으면 좋겠어요. 아유, 두 번째 박스는 좀 아유 큽니다. 봅시다. 아, 열어봅시다. 아, 자, 여기 내부 부품입니다. 이거 뭐 연료통 뭐 이런 겁니다. 연료통이고 이건 이제 중간에 벽벽. 여기는 보시면은 이거 이제 포탑 부품인데요. 머질 브레이크. 이거 포신이 아까 메탈 포신이 있었는데 이거 플라스틱으로 들어있네요. 이거 이제 뭐 전적으로 이건 이제 엔진. 그다음에 이거 이제 요 내부 그 바닥에 깔고 뭐 그런 부품 같아요. 바닥에 이제 달리는 파이프나 뭐 이런 것들. 야, 중국 사람 참 대단해. 여기다 또 뽁뽁이 이렇게 포장을 또 하니까. 이제 노동력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이것도 내부 부품입니다. 야, 완전 뽁뽁이 다 쌌어요, 이건. 이것도 내부 부품. 여기는 이제 외부 그 장갑판들. 뭐, 전면 장갑판, 뭐 상면, 여기 엔진 부분, 뭐 조종석 부분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? 이거는 봅시다. 이거 포탑 부품이네요. 포탑. 여기는 이제 서스펜션 토션바들입니다. 전부 토션바라는 건 이제 이 바퀴가 여기 이제 있습니다. 봤더니 쿠션을 주는 뭐 그런 스프로케.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거 자체 외관인데요. 이게 뭐 파이널 드라이브, 뭐 자체 후부 장갑판.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내부. 뭐, 이 부품들이 커가지고, 아까 처음 박스보다는 좀, 오히려 뭐 좀 단촐한 느낌입니다. 이제 세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. 크기는 큰데요.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. 아, 이거 열렸습니다. 열렸습니다. 데칼! 데칼인데,
그다음에 요거 이제 뭐냐면 여기 참 이해하게 좀 보이시죠? 여기 보면 이게 포탄에 붙이는 넥칼이에요. 요 전부 다 포탄에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체 의관입니다. 펜더 뭐 공구 OVM 공구류. 요거는 보니까 요거 이제 그 내부인데 엔진 그 동력부에 있는 부분들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 그 트랜스미션. 자, 이건 이제 포탑입니다. 여기 이제 후기형 포방패, 전기형 포방패 같이 들어있어요. 얘는 뭘까요? 얘는, 아, 이건 이런 거 이제 내부 부품인데, 이거 이제 기관총 탄약 팩입니다. 이런 거는. 그다음에 뭐 내장 부분도 있고요. 이건 이제 그 뒤에 엔진 그릴 쪽의 부품들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조종석 부분이네요. 이거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바퀴입니다. 이 바퀴. 아, 이거 참. 크니까 역시 굉장히 크네요. 바퀴. 이게 지금, 같은 러너가 지금 네 번이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토션바 부분인데요.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건 토션바 고정 부분이고, 이건 실제 토션바. 그리고 이제 이게 엔진 내부 격벽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궤도 부품인데, 이 궤도에 그 가이드, 핀을 하나씩 다 붙이게 돼 있네요. 이거 이제 뭐 궤도 연결 핀 가동식이거든요. 이게 이제 두 벌이 들어있고요. 자,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. 대체로 뭐 이런데 박스를 보면은 한 2,300개라고 돼 있어요. 부품이 2,300개. 어휴. 이게 지금 뭐 직장에 다니면서 뭐 밤에 와서 뭐 조립하고 어쩌고 하려면 이걸 언제야 만드냐. 근데 그래도 뭐 정밀하지 않으면 또 안 사거든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메이커 입장에서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. 뭐, 이렇게, 뭐 복잡한 건 복잡하다고 안 사고, 단순한 건 단순하다고 안 사고, 뭐 이러니까. 아무튼 뭐, 대체로 이렇게 살펴봤고요.